부모가 애착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이도 애착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높나요? 근데 그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 부모가 일부러 아이한테 트라우마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. 자기도 모르게. 부모도 힘드니까, 엄마도 힘드니까. 엄마가 해결이 안 된 뭔가가 있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이를 일부러 뭐 상처를 주려고 그러는 엄마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착 트라우마가 중요하냐면 그게 결국은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그게 대대로 물려지기 때문이에요. 네.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이 돼서 부모가 됐을 때 또 그 자녀한테 자식을 낳아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착 트라우마라는 것은 고리를 끊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어머님께서 어머님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주고 또 상처를 입혀서 그것이 그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방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그 일부러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네. 그걸 꼭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